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란 회계기간이 종료된 후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일정 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부를 정리, 마감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시험시 결산의 예비 절차에 해당되는 결산 정리 사항에 관한 회계 처리만 나오므로 결산 정리, 수정 분개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결산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의 예비 절차하고 관련된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시산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산표 1월부터 12월까지 각 달별로 조회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및 재무제표의 합계잔액 시산표를 눌러가지고요, 1월부터 조회를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2월, 이런 식으로 2월, 3월, 이렇게 4월, 이런 식으로 해서 12월까지 가서 지금 중간에 예로 메시지가 안 뜨죠. 그러면 차변 대변 금액 차액 없이 잘른 거거든요. 그럼 일단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단계 결산시 해야 되는 이제 분개가 있죠. 그 결산 정리 수정 분개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시험 보실 때이 문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결산에서 이 문제 하나만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중요라고 해놨죠. 이 부분을 교재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써놨습니다. 이 회계 처리한 방법을 다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분개가 끝나면 시험에서는 이 문제만 돼요. 이 문제를 푸는데 가끔씩 시산표를 줘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시산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결산 정리 분개까지 하면 시험 문제는 끝납니다. 자, 이게 끝나면 결산의 본 절차로 가는데, 본 절차에서 하는 일은 수익 비용 장부를 마감하는 거고, 손익 계정을 설정해서, 손익 계정 설정해서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하면 손익 계정에 들어간 수익 비용은 소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차액은 자본으로 대체되죠.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합니다. 이게 결산의 본 절차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고요. 2번하고 3번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결산 정리 분개가 끝나고 나면, 즉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결산 정리 분개를 하시고요. 그다음 그 입력이 끝나면 손익계산서로 가요. 손익계산서로 가서 12호를 치시고 상단에 보시면 전표 추가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부분에 작업을 해요. 손익계정을 만들어서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하고 소멸시키고요. 그 차액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요. 전표 추가 버튼. 자, 그리고 빠져나와서 재무상태표에 가서 12호를 치시면, 이렇게 12호 치고 나오면 프로그램에서 재무제표 작성이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은 마감하고 다음 연도 2월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마감 후 2월 버튼을 눌러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감 실행 이렇게 눌러서. 자, 이렇게 사용하면 무난하게 프로그램을 전산 회계 2급 프로그램을 결산까지 사용해서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시험 시에는 그 예비 절차에 있는 결산 정리 수정 분개만 나오므로 이 부분만 지금부터 하나씩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말에
재고 자산 관련 상품 매출원가의 대체 붕괴가 나옵니다. 자, 상품은요, 상품은 시험 보실 때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 치셔가지고 상품 재고자산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지금 화면처럼 상품을 사와서 계속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에 대한 회계 처리가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차변의 금액만 있고 대변의 금액이 없어요. 이 차변에 있는 금액은 기초 상품하고 단기 매입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당일 연도에 팔 때는 매출액만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문제 보시면 상품을 100만 원어치 팔았다 이런 것만 있지 원가 얼마짜리를 100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말에 그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출제는 실사법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창고에 가서 재고조사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써줍니다. 그 써줌으로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장부상의 상품 잔액에서요, 이 금액에서 지문에 써준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서 단가 가치 회계 처리해요.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대변의 상품으로. 따라서 이기적인 팁에 있는 이 내용을 밑줄 그어놓으셔야 됩니다. 예.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 나왔던 그 기출 문제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한 줄만 나와요. 이렇게 한 줄만 나옵니다. 가로 있는 거는 나오지 않고 다만 기말 상품 회계 처리 시에 일반 전표 입력에서 5번, 6번으로 넣도록 나오고 있어요. 5번, 6번으로 넣어야지만이 손익계산서에 정확하게 매출원가 데이터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5번, 6번으로 차변 대변으로 넣으시고 5번, 6번 결산 차변 결산 대변입니다. 그리고 이만큼만 제시되고 이 금액은 시산표에서 조회하라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줄 나오니까 이 금액을 여러분이 시산표에서 조회해서 풀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서 이 조회한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에서 600을 빼는 거예요. 자, 재고자산의 상품의 이 잔액에서 지문에 제시된 그 금액을 빼서 항상 빼기해서 계산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가상각 관련해서 붕괴가 나오는데요. 정답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누계. 세 번째, 대손충당금 설정하려는 붕괴가 시험에 나오는데, 충당금 잔액이 없을 때하고 있을 경우, 없다면 전액을 설정하는 거고, 있다면은 그 남아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보충액만 설정하면 되는데요. 그 금액을 계산하려면 다음에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이기적인 탭에 이두줄 밑줄 긋고. 그리고, 퍼센트, 대손 추정률 하나만 가르쳐 주고요. 채권의 잔액과 대손충당금 잔액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따라서 이 문제도 앞에 그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붕괴처럼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가지고요. 12월 31일 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채권의 잔액, 가장 많이 나오는 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 보시고 그 이치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잔액 부분, 이 금액에서 대손 추정률, 대손 추정률은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1%입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 나오면 그 퍼센트 곱하고 빼기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 충당금 잔액 오른쪽이거든요. 그 금액이 나오면 두개 하라고 하면 두개 해야 돼요. 이렇게요. 외상매출금과 바드럼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이 나오면 다음과 같이 붕괴한다 이거죠.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으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기매매증권 평가. 단기매매증권의 결산 시에 공정가치가 변동이 되면 장부금액에 비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 만약에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 시가가 커졌다, 즉 상승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시고, 떨어지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발생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라고 나오는데,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자
결산시까지 발생된 이자가 10만원이다. 그러면 그 회수일은 다음 연도에도 올해 수익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수익 이렇게 처리한다 이거죠. 예,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이연회계 처리인데 당해 연도에 받은 수익 중에서 다음 연도 거, 그 다음에 당해 연도에 지급한 비용 중에서 다음 연도 비용 있다면 선수 수익과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은 이 현금 과부족 계정은요 결산 시에 정리를 해서 장부에서 없애야 됩니다. 현금 과부족의 원인이 밝혀지면 그 계정으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부족분은 잡손실로 정리해 주셔야 되고 남는 거는 잡입으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 정리하라고 나오는데요. 소모품 구입 시 최초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했다면 결산 시에 남아있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다 소모가 안 됐으므로 비용에서 빼고요. 대변에다 써서 자산으로 잡아야 되고 구입 시에 전부 자산 잡았다라고 한다면 결산 시에는 쓴 만큼을 비용 처리하고 소모품에서 쓴 만큼을 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출금, 사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간 인출금이 있다면 대부분 잔액이 차변에 있는데요. 그럴 경우 그 인출금을 결산 시에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본에서 이거 풀었는데 그럴 경우 차변의 자본금, 대변의 인출금으로 처리합니다. 이제 이 아홉 가지가 전산액의 2급 결산 정리분계로 나오는 거고요. 이게 결산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체크해보면 중력 표시하시면 돼요. 1번, 2번, 3번, 5번, 6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요. 가장 적게 나온 거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예. 나머지는 좀 한 번씩은 다 나왔으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러면 1번, 2번, 3번, 5번, 6번을 집중적으로 그 분계되는 내용을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현금 과부족, 소모품, 인출금 정리, 회계 처리 기법을 알아두시면 이 단원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영진상사의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1번 보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은 6만원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요. 정기예금 통장이 있고 그 통장은 아직 해약하지 않았어요. 만기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 만들어진 게 단기에 만들어진다 보니까 이자 계산이 시작돼요. 정기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간 순간부터 이자 계산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12월 31일까지 그 이자가 6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이자하고 원금은 정기예금 해약할 때 전부 다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자가 올해부터 계산이 돼서 올해 거하고 내년 거 합쳐서 다음 연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발생된 이자는 올해 수익이므로 올해 수익 처리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익의 발생이라고 그래요. 수익이 발생이 되고 나면 그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올해 수익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수익이 있고 회수일이 다음 연도일 때 사용하는 계정 미수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을 누르고요. 12월 31일을 칩니다. 결산이거든요. 그리고 차변에 계정과목 이름, 수익의 발생시에 쓰는 계정과목 이름을 잘 외워두셔야 돼요. 미수수익 6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6만원이 됩니다. 6만원. 수익의 발생 시에 사용하는 계정 이름입니다.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걸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기말 현재까지 장기 차입금에 대해 발생된 이자는 270만 원이며 장부에 계상된 금액은 없다. 동 발생 이자 전액에 대한 이자 지급일은 다음 연도 2월 5일이다. 결산 시에 필요한 회계 처리하시오. 즉 기말까지 발생된 이자가 270이다. 이런 말이니까 1번하고 똑같은 문제죠. 단 이번에 이제 비용입니다. 차입금에 따른 이자니까 앞에서는 수익이었고, 자 그러면은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 되죠. 미지급 비용이 비용의 발생 시에 사용하는 계정이죠. 그럼 정답은 차변의 이자 비용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비용이 있으면 그걸 비용 처리하시고 대변에다가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해요. 예전에 수기 시절에 이걸 미지급 이자라고 그랬죠? 예,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을 거래처에 대여하고 1년분 이자 120만원을 미리 받아 전액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돈을 대여했고 1년분 이자를 다 받았다는 말이죠. 이 중에 단기 말 현재 기간 미도래분은 30만원이다. 올해 돈을 대여했다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자 계산이 되고 그게 다음 연도까지 이제 되겠죠. 예, 지금 내용상 이 다음 연도에 해당되는 이자가 30만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자를 전부 다 이자 수익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30만원은 내년에 잡아야 되는 이자 수익이죠. 이렇게 올해 수익으로 잡은 것 중에 다음 연도에 해당되는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은 다음 연도로 넘겨서 수익 처리해야 되고요. 이렇게 수익을 다음 연도로 넘길 때 사용하는 계정이 선수 수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수익 중에서 30만원을 빼고 그 다음에 이걸 선수 수익으로 바꿔놔야 되므로 차변의 이자 수익, 차변의 이자 수익을 써야지 수익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거죠.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니까. 정답이 차변의 이자 수익 30만원이 되겠고 대변의 이름이 선수 수익입니다. 수익의 이연 시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본사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해 주고 있는데 2015년 4월 1일에 건물 임대에 대한 1년분 임대로 12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기말 수정분계를 하시오. 올 임대료는 10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3번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임대료 전부 수익 잡았는데 4월 1일부터 임대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거까지 다 한꺼번에 받은 거고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는 내년 3개월분은 올해 수익에서 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올해 수익 잡은 것 중에서 내년치 수익이 있다면 이 수익은 내년으로 이연시켜야 되니까 선수 수익을 써야 되는 거죠. 3개월분을 빼야 되고 한 달분이 100만원이니까 300만원 빼야 되죠. 숫자가 계산하기 편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어렵게 되어 있을 경우라면 1200만원 즉 전체 한꺼번에 받은 돈 곱하기 내년에 해당되는 거 12분의 3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럼 300만원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임대료 300, 대변의 선수수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에 본사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1년분 보험료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20만원을 보험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자, 앞에 3, 4번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비용으로만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올해 120만원을 비용 잡았는데 지금 현재 장부에다가 문제는 이 비용에 내년치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9개월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9개월분을 지금 빼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급한 비용 중에서 내년치 비용이 있다면 올해 비용에서 빼서 내년으로 이연시켜야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계정이 성급비용이죠. 차변에 성급비용이 되고 대변에 보험료가 됩니다. 보험료를 대변에 써야지 이제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았으므로 120만 원에서 내년치 9개월 분을 빼야 되니까 한 달치가 10만 원이니까 90만 원을 빼야 되죠. 계산을 계산기로 한다면 120만 원 곱하기 12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성급비용, 대변의 보험료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걸 잠깐 보시면은 12월 30일까지 발생된 수익이 있다 그러면 그 해수일이 그돈 받는 날이 다음 연도라 할지라도 올해 수익 처리하고 미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죠. 수익의 발생. 그럼 두 번째 문제의 소품은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이자가 있다. 그 지급을 다음 연도에 하기로 했다 할지라도 올해부터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발생된 이자는 올해 비용 처리하고 비용의 발생,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받은 수익 중에서 내년치 수익이 있다 그러면 그 내년에 해당되는 기간 미돌의 그 수익은 올해 수익에서 빼서 내년으로 이연시켜야 되니까 선수수익으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지급한 내년치 비용이 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올해 비용에서 빼서 내년에 비용 처리해야 되므로 성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수수익은 수익의 이연, 성급비용은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소모품 기말 미 사용 잔액 18만 원이다. 소모품은 구입 시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기말 결산 시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전부 비용 처리했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 처리를 했다면 전부 다 써야 되는데 수익과 비용은 1년분 표시하는 것이므로 그래서 올해 비용으로 만약에 18만 원 전액 비용으로 잡았다. 그게 만약에 50만 원 잡았다라고 만약에 그러면 그 50만 원어치를 올해 다 써야지 수정분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다못 쓰고 이 문제처럼 남았다. 그러면 이렇게 18만 원 남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18만 원 남은 거는 올해 비용에서 빼야 되는 거잖아요. 다 소모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야지 비용이 정확하게 계산되죠. 그래서 이거 18만 원을 비용에서 빼고 소모품은 자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18만 원은.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전부 다 비용 처리한 소모품이 결산 시 현재 사용이 다안 됐다고 그러면 사용이 안된 만큼을 자산 잡아서 내년에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회계 처리하시고 그만큼은 올해 비용에서 빼야 되는 거죠. 정답이 이렇게 돼요.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로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소모품을 10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이 중에서 5만 원만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미사용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다르죠? 구입 당시 전부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그러면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아직 비용 처리가 안 됐다는 말이죠. 10만 원 중에서 5만 원어치 사용했으니까 비용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결산 시에 사용한 만큼은 비용 처리가 돼야 돼요. 따라서 정답이 바로 앞에 풀었던 문제하고 반대로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사용한 만큼은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거죠. 자산에서 빼서. 따라서 6번과 7번의 차이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으로 잡았을 때고, 이건 자산으로 잡았을 때죠. 대부분 시험 문제는 6번으로 많이 나와요. 가끔 쉽게 7번이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비용 잡고 처음에 자산 잡는 거는 회계 처리하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6번 같은 상황이 7번 같은 상황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 시세액이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계산하였던 금액이
10만원에 대하여 결산 현재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분명히 현금 과부적으로 회계 처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해놓고 안 해놓고 아주 중요하죠. 해놨다면, 현금 과부족 해놨다면 그 현금 과부족 계정을 결산 시에 정리해서 없애고 부족분은 잡손실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현금 과부족으로 계산해 놓지 않고 결산 시에 시제 파악을 해서 현금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냈다. 만약 그런다면. 그렇다면 즉시 잡손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을 잘 봐야 돼요. 지금 현금 과부족으로 계산했다는 말로 봐서 결산일 이전에 현금이 지금 부족해서 현금 과부족으로 잡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 과부족 계정은 보고서에 표시되면 안 되니까 차변에 이걸 잡손실로 즉시 바꿔야 되니까 현금 과부족을 없애고 잡손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10만원 쓰고요. 대변에 현금 과부족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금 과부족 계정이 정리되는 거죠. 현금 과부족 계정은 회계연도 중에 사용하고요. 결산 시에 그 원인 파악이 안 될 경우, 결산 시까지도 원인 파악이 안 될 경우 부족분은 잡손실로 남는 거는 잡입으로 대체됩니다. 근데 문제가 나올 때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 시적이 10만원 부족하다. 결산일 현재 이렇게 나오면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 시적이 10만원 부족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딱 한 줄로. 그러면 현금 부족한 걸 결산 시에 알아낸 거죠. 그래서 결산일에는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므로 즉시 잡손실로 잡아야 돼요. 그 문제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회계 연도 중에 현금이 부족을 했다면 이걸로 처리하고 원칙상 이걸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 시까지 원인 파악이 안 되면 잡손실로 된다는 거. 근데 결산 시에 현금 시제를 파악해서 부족하다라고 그걸 알았다면, 그리고 원인을 모르겠다 그런다면 즉시 잡손실로 처리돼야 된다는 거. 문제의 차이를 잘 구분해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부족할 때는 잡손실로 되는 거지만 과잉 시에는 잡입으로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결산일 현재 인출금 계정 차변에 20만원이 있습니다. 자본금으로 이거 대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만원 가져간 거에 대해서 지금 가져오지를 않았으니까 잔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차변에 자본금에서 그 20만원을 빼시고 대변에 인출금을 없애시, 대변에 써서 차변에 인출금 없애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변에 인출금 써서 차변에 잡아놨던 그 잔액 20만원을 없앱니다. 시험에 인출금 결산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문제입니다. 이걸 장부를 조회해서 풀어라 이런 경우도 나왔었는데요. 이럴 경우 합계잔액 시산표 사용합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당사는 기말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하여 매년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한다. 단 시험시에 해당 잔액의 제시가 없을 경우 학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로 조회하여 문제를 풀어야 하나 본 문제에서는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처리한다.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게 시험 문제 끝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외상매출금 잔액과 받으러움 잔액을 시산표에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과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을 확인한 다음에 계산기를 들고 해당되는 채권의 잔액에서 곱하기 1% 빼기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찾은 결과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찾으실 때 시사표 잘 보고 찾으셔야 돼요. 외상매출금 잔액 차변 쪽 대손충당금 잔액 대변 쪽에 있다는 거. 그럼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정답은 차변에 대손상각비 이렇게 들어가죠.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건데 대손상각비 두 번 쓰는 것보다 한 번만 쓰면 훨씬 더 빨리 입력을 할 수 있거든요.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넣지 마시고 한 번에 합쳐서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하고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을 합쳐서 한꺼번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5 곱하기 1% 500만원이잖아요. 500만원 만들면 되는데 10만원 남아있으니까 빼기 10만원 490 받으러 1억 곱하기 1% 빼기 80만원
자, 그럼 100만원에서 80을 빼니까 20만원이죠. 자, 그러면 490에다 20을 더하면 510만원이 되겠고,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을 넣는 건데, 대손충당금 넣으실 때 해당되는 채권권을 잘 보고 써야 돼요. 대손충당금은 채권별로 관리하므로 외상매출금꺼 490, 자, 그 다음에 받으러움꺼 대손이라고 쓰셔서 참고에 있는 받으러움 고르면 돼요. 예, 받으러움이 코드번호로 암기하고 있으면 그 다음 번호입니다. 예. 이렇게 처리하는 거. 시험 문제 항상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 문제처럼 이 두 개입니다. 예. 예, 정답을 알고 가는 겁니다. 보면. 예. 그 다음에 7번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예,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200하고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200만원을 계산하다. 예, 감가상각 효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예, 분괴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이죠. 이것도 감가상각비 차변에는 똑같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별로 관리하니까 이것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대손 회계 처리처럼 똑같이 차변에 감가상각비 한꺼번에 두 개를 합쳐서 200만원 더하기 200만원에서 400을 넣으시고, 대변에 감가라고 써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면 첫 번째 차량거 고르고 200으로 수정, 두 번째 이 플러스 플러스, 두 번째도 이렇게 감가라고 써서 건물 거. 네, 건물의 코드 번호를 외웠다면 그 다음 번호입니다. 즉 건물이 202번이니까 203번을 곧바로 넣으셔도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의 상품 재고액은 600만원이다. 이렇게 한 줄만 나와요. 시험 보실 때. 그러면 이거 합계잔의 시산표에 가서 이거 조회하는 거예요. 결국에 합계잔의 시산표에서 조회를 해서 푸는 게 12번, 그 다음에 10번,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9번도 그렇게 조회해서 풀으라고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거. 8번도 조회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거는 10번하고 12번 두 개가 합계잔의 시산표니까 혹시 시험 문제가 동시에 나오면, 즉 대손충당금하고 기말에 재고 정리하는 문제가 동시에 나오면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한 번에 숫자를 조회해서 답을 써놓고 입력하시는 게 빨라요. 자, 5천만원에서 600을 빼요. 즉 장부에 5천만원 되어있는데 창고에는 600만원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팔려나갔다는 거죠. 따라서 5천에서 600을 빼면 그게 팔려나간 금액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래는 5번, 6번으로 넣어야 돼요. 5번, 5번이 결산차변인데 5번, 6번으로 넣지 않으면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므로 오답 처리하고 있어요. 상품 매출원가 6번으로 해서 상품을 넣어야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의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말 합계잔액 시산표 가수금 잔액 20만원은 거래처 인성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되었다. 예, 가수금 내역이 결산 시에 밝혀지면 그 계정으로 대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차변의 가수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으로 예, 입력하시고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상 자산액이 2급 시험에 나오는 결산 관련된 문제를 다 풀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하면 그 상품 매출원가 시산표에서 조회해서 계산한다고 그랬고요. 합계잔액 시산표,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이것도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조회해서 풀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수익비용의 발생, 미수수익 미지급병, 그 다음에 수익비용의 이연, 선수수익 선급비용,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그 정리하라고 그럴 때 부족부는 잡손실, 남는 거는 잡입으로. 그리고 현금 부족을 결산시 알았다 그러면 즉시 잡손실로. 남는 것을 결산시 알았다 그러면 즉시 잡입으로. 그 다음에 소모품 정리할 때 비용 처리했는지 자산 처리했는지 잘 보고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출금 정리하라고 그러면은 차변의 자본금, 대변의 인출금 이렇게 된다는 거.
예,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